우리나라의 화두 가운데 하나인 고령화를 중국도 맞닥뜨렸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여러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며 이른바 노인을 위한 나라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진호 월드리포터입니다. 중국 닝샤오이족 자치구 인천시의 한 대학교에서 모델 수업이 한창입니다. 학생은 모두 60세 이상 노인들.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찾아 패션과 모델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중국이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60세 이상 인구는 2억 8천만 명으로 전체 인구 가운데 19.8%를, 65세 이상은 2억 1천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9%를 차지합니다. 이 추세라면 2040년에는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8%인 4억 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정부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 노인에게 필요한 기초적이고 보편적인 서비스를 균등하게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So for countries that are grappling with an aging population, what's very important is making this very purposeful investment in extending healthy life years. 그 일환으로 정부는 요양원과 의료기관이 협력하는 노인의료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재활치료사로 구성된 전문가팀이 개인의 건강 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80세 이후는 몸이 안 좋아 经常 要就医. 전문가들은 노인을 힘없고 무기력하며 부양받아야 할 집단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도 변해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노년층의 자립을 보장하고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월드뉴스 정진호입니다.